다음 질문. 아기가 42일이 되었는데 직수를 잘 못해서 하루에 한번 정도 직수하고 다 분유 유충 보충해줘요. 유충은 3, 4시간 간격으로 계속하는데 전량이 적어서 50에서 60밖에 안 나오는데 직수 연습 꾸준히 하면 안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었을까요? 네. 그래요. 42일이면 아주 좋은 적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좋은 적기예요. 네. 유축해서 50에서 60 나오면 아기가 젖빨면 7, 80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유축만 하면은 전량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거는 보실 수 있지만 유지는 하실 수가 있고요. 3, 4시간보다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조금 더 좋겠는데 엄마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죠? 아기 보면서 유축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너무 힘들지. 아기가 직수를 왜잘 못하는지를 좀 엄마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두가 짧아서인지, 혹은 아기가 먹고 싶지 않을 때 먹여서인지, 아니면 뭐 사출이 세서인지 이런 걸좀잘 파악하셔가지고, 네, 직수를 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젖물 내기를 할수 있도록, 네, 엄마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바른 젖물 내기를 뭐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올바른 젖물 내기는 엄마들마다 가슴형 다 틀리고 애기들마다 통망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맞게 해드려요. 그래서 페이스톡으로 배우면 뭐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페이스톡 신청이 굉장히 많고, 페이스톡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카톡으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하셔서 올바른 젖물리기, 엄마 가슴에 딱 맞는 올바른 젖물리기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해외랑 지방분들이 신청 많이 하셔서 배우고 계시고 젖물리기 잘하고 계시니까요. 엄마들 페이스톡으로 뭐가 될까 걱정하시는데, 네, 뭐 그건 엄마들의 판단을 맡길게요. 네, 그다음. 39개월 된 아기를 둔 엄마인데, 하루에 10번씩 토한대요. 새벽에는 안 하고, 낮이나 초저녁에, 체지처럼 되어 있는 건더기 토를 두세 번 하고, 계속 칭얼대가지고, 아우, 눈물 난대요. 어떡해. 엄마, 39일 된 아이는 이제 또 5, 6주차 성장 급등기에 또 한복판에 있죠.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할 텐데, 아기 총 섭취량을 좀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몸무게가 만약에 이제 39일 된 아기 몸무게가 만약에 4kg다. 그럼 4kg 곱하기 20 하면 80이죠. 더하기 20 하면 80에서 100ml를 하루에 한 8번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럼 640에서 800 사이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지금 직수를 하면은 우리 아이가 많이 먹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이어서 계속 개원일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정말 식도 역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아기가 토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토하는 양이 뭐 모유를 뭐 30에서 60ml를 개원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개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소변량을 보셔야 돼요. 소변 횟수가 8번에서 13번 사이면 적당히 먹는 건데, 우리 애기 소변이 뭐 17번 이러면은 과식이에요. 과식일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 너무 꿀떡꿀떡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것도 또 이제 가스가 차서 이제 트름이 계속 올라오면서 역류 같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이의 소변 횟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아이가 과식으로 인해서 개원음이 많은 거라, 애가 잘 빨더라도 어느 정도 빨고 배가 찼다고 생각하고 가슴이 약간 비워지면 쓱 빼고 트름 좀 시켜주시고, 네, 그리고 한번 안아재워 보세요. 네, 이제 10번 정도 토하는 거는 안 돼요. 너무 많이 토해요. 아우, 너무 힘들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역류방지 쿠션을 눕혀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점검할 거는 올바른 젖물리가 되고 있느냐, 가스를 먹지 않도록. 정말 가스를 먹지 않게 먹는 아이들의 먹는 소리는 이렇게 먹지, 꿀떡꿀떡 먹는 건 가스를 먹는 소리예요. 자, 올바른 젖물리기 되는지 확인해 보고, 너무 과식하고 있는지 소변 체크, 체중 체크. 체중 체크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개원하는 거 많으면 체중 체크, 체중이 이제 많이 늘진 않았겠지만, 소변 양을 한번 하루 소변 횟수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28일에 출산하고 조리원에 있는데 이제 모유가 도는 상황이래요. 네, 28일. 3일 전이니까, 네, 한 5일 정도 됐네요. 두세 시간 간격으로 60ml씩 분유를 줘서 현재 분유 까주고, 모유는 배고프거나 빨고 싶을 때 주고 있는데, 모유가 부가되고 분유가 주가될까봐 모유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모유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모유는요, 모유 늘리기, 예, 제 블로그 호스팅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모유 늘리기 그 유튜브가 있어요. 꼭 시청해 보시고요. 모유는 늘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모유는 3시간마다 가슴에 꾸준한 유축 자극이나 아기의 젖바는 자극을 2~3시간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네. 정말 나는 정말 모유에 대해서 정말 난 하고 싶다. 1시간 반마다 이렇게 빨려도 돼. 이때는 18일이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1시간 반이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실제 2, 3주 차 아기들 중에서는 1시간 반마다 빠는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견뎌내시는 분들은 뭐 30일, 40일 되면은 막 3시간 수유통이 자동으로 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고생하면은 그 다음에 좀 편하게 가는데, 초반에 이제 편하게 가려고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뒤에 가서 똑같이 고생해. 그냥 나는 모유 수유는 고생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처음에 일찍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고, 처음에 좀 편하게 가면 나중에 힘들고.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고생하는 양은 똑같아. 그냥. 네. 아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엄마 젖이 도는 상황이니까 젖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계속 가슴에 자극 주시고, 애기한테 유도를 많이 경험하게 해주세요. 네, 지금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이래저래 힘들어. 그런데 한번 힘든 것을 그냥 직선으로 통과해봐요. 할수 있어요. 화이팅! 자, 오늘도 우리 엄마들, 네, 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네. 아, 엄마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제가 엄마들한테 이런 일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축복을 엄마들한테 강조하나 봅니다. 네, 이해해 주시고,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들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